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언어 및 C++에 대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가이드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깔끔하게 설치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요, 윈도우즈 키, Alt키 누르고요, 실행창 연 다음에 커맨드, CMD 명령어를 하나 요청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트패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 하나 열고요. 노트패드 커맨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 줄에 고정. 노트패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 줄에 고정. 넣고요. 노트패드로 이제 제목만 잡아놓은 거 시언어 2018 시작하기란 이름의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예제를 하나, 헬로 월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것을 시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C++로 C++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선 이제 웹브라우저 열고요. 자, 웹브라우저 열고 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여시고요. 자, 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속성에서 글꼴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그래서 visualstudio.com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웹 브라우저에 시고 이제 그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요 근거, 아 노트패드 열었었구나, 웹 브라우저 열었었구나, 이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커맨드에서 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엔터. 자, 그러면 visualstudio.com에 접속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커뮤니티 2017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 실행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개발자다, 학교에서 시언어라든가 또는 C++를 이제 학습을 한다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버전의 이제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2018로 잡은 거고요. 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시언어라든가 C++를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가장 최신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신 버전의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예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링크 잘 찾아보시면. 자, 그러면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했고요. 계속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아,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시언어라든가 C++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C#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다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시언어 또는 C++에 포커스를 맞춰주자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언어 또는 C++를 공부한다,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는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이제 화면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그렇게 이제 가벼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이제 환경이면 뭐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개발 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현업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다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포커스를 딱 하나 맞추면 시어노하고 C++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뭐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요 카테고리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지만 C 언어라는 이제 단어는 안 보여요. 근데 C 언어는 C++ 안에 확장자만 CPP 대신에 C로 확장자로 바꿔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면 이제 얘가 알아서 C 언어로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얘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 설치는 한 7GB 정도의 용량이 소모가 되네요. 그러면 C 언어라든가 C++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 버전이고요. 엔터프라이즈라든가 프로페셔널 버전은 유료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즉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2017 얘가 기본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거 설치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설치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여러분 정보가 계속 남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간 이제 평가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로그인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비주얼 C, C++니까 이제 비주얼 C++ 선택해 놓고 색 테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 C 언어 또는 C++, C++이라고 하죠. 그래서 C++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프로젝트 이제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를 고정해 놓고요. 설치했었던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페이지 뜨고요. 이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솔루션 탐색기라는 거. 그러면 여러 개 이제 설치된 항목 중에서 뭐 비주얼 C++에 기본 값은 윈도우즈 데스크탑이고요. 이제 윈도우즈 콘솔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empty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empty 빈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하나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World 또는 프로젝트 1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empty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C 언어의 Hello World 프로젝트, C 언어의 첫 번째 프로젝트 화면에 Hello World 즉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주는 Hello World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 빈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이 나오고요. 그럼 소스 파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해 줄수 있는데요. 새 항목 버튼 눌러서 C 언어이지만요. 따로 C 언어 이제 파일은 없고요. 이제 C++ 파일을 해 놓고요. 예를 들면 Hello World. 프로젝트 월 이제 프로젝트 이름 Hello World로 할게요. Hello World.cpp가 확장자인데요. C로만 하게 되면 얘가 C 언어의 확장자이기 때문에 C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Hello World.c라고 이제 C 언어 파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얘가 말 그대로 C 언어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의 문법에 맞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줄수 있고요. include standard.io.header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void main, void 또는 int main, 뭐 int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다음에 이제 뭐 return 뭐 기본 코드예요. 예. return 0.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C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print format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주는, 안녕하세요를 출력시켜주는 코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글꼴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빠른 실행에서 폰트 또는
글꼴을 검색을, 오탈자. 글꼴을 검색을 해서, 자, 글꼴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글꼴 및 색이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글꼴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도둠체가 있네요. 저는 콘솔라스 글꼴체를 사용을 해서 바꿔주고요. 좀제 눈에는 이게 제일 잘 어울려서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은 디버그 메뉴에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예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따단 했다가 자, 빌드 시작. 헬로월드.c 성공 하고 딱 뜨고 말아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컨트롤 F5번 누르면 이제 잘 실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의 최신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바로 컨트롤 F5번 누르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실행 결과가 떴다가 바로 닫혀요. F5번 누른 거랑 동일하게. 떴다가 바로 닫혀요. 닫힌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시면 F5번 디버깅 시작 버튼 눌러서 F5번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면 역시 동일하게 F5번 또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딱 떴다가 닫혀요. 보이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시연어 공부할 때는요. 그냥 뭐 이걸 하나 넣어 줄게요. 맨 이제 시스템에 포즈 요 함수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시스템에 포즈.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잠깐 멈추고 아무 키나 누르면 종료하기 이렇게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점 시스템 함수에다가 pose란 이름의 명령을 써서 이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고요. 안녕하세요 계속하래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해서 종료를 시켜주는 형태대로 이렇게 한번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줄 바꿔서 출력하고자 했을 때는 백슬래시 n, 역슬래시 n 기호를 넣어서 저장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본 명령어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시스템에 포즈 명령을 넣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이 명령어 몇 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점하고 계속하려면 안녕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해서 엔터 아무 키나 누르면 종료하는 형태대로 잠깐 이제 대기하는 형태의 명령을 하나 더 이제 기본 코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어너의 헬로 월드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어너 헬로 월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뭐뭐 점 시어너 파일 만들어놓고 프로젝트 만들고 뭐뭐뭐 점 시어너 파일 만들어놓고 이제 기본 구조 타입한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어너를 공부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C++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콘솔 기반으로 C++에 대한 문법을 공부해 주고 싶다. 그럼 새로 만들기. 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2라고 만들게요. 역시 empty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요번에는 C++ 문법을 사용해서. 그럼 똑같아요. 소스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C++ 파일인데 source.cpp 파일인데 역시 hello world의 C 언어가 아니라 CPP, C++, C++의 약자인 CPP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C 언어 문법이 아니라 C++ 문법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진짜 C++ 기본 코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뭐 스탠다드 뭐 예를 들면 io stream ream 예. 얘가 틀려서 그렇구나. include 왜안 떠? include io stream 이렇게 떠야죠. 예. io stream dot header 파일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nt main 가로 열고 닫고 return 0를 뭐 이제 기본값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요거까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using namespace standard라는 이름의 namespace를 추가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d에 뭐 이제 그 out console out이라는 이제 그아 standard library라는 콘솔 아웃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다가 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라고 입력하고요. 한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슬래시 n으로 내려도 되고요. 이제 엔드라인으로 눔 엔드라인으로 엔드라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안녕하세요 C++하고 한줄 내려주는 걸로. 그래서 printf 대신에 console out, C out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 즉 C++의 hello world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확장자 cpp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보고 예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C++ 예제를 만들고 hello world.cpp라는 이름으로 C++ 예제를 만들고 실행했다라는 거죠. 얘도 어때요? F5번 또는 Ctrl F5번 눌러서 실행하고요. 떴다. 안녕하세요. C++ 떴다가 바로 닫히네요. 예. 맞죠? 그러면 얘도 잠깐 멈춰주는 기능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그, 뭐,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냥 우리 공부할 때는. 자, include standard library.header 파일을 이제 포함시켜 놓고요. 그냥 그 안에 이제 system의 pose. 물론 이제 윈도우즈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일단은 학습할 때는 기존엔 컨트롤 F5번 누르면 딱 멈춰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은 이게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닷 헤더 파일 넣어놓고 시스템 함수에 포즈라는 이름의 키워드, 요 키워드를 한줄딱 넣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자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예 체크해 주시면. 자, 매번 출력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c++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C++ 문법에 맞게 작성해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C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project1.slm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프로젝트 1은 C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 프로젝트 2는 C++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보는 예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샵 include std lib.header 파일을 추가시켜 놓고 그거 안에 있는 이렇게 해도 여기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이것도 좀 전에는 이건 안 썼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C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C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보는 안녕하세요 C 언어를 출력해보는 예제는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를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C++를 이제 출력해주는 예제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두 가지. 됐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나는 뭐뭐뭐.c 언어 파일. 100%. 하나는 뭐뭐뭐.c++ 파일. 100%.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C++ 관련된 이제 구성 요소들을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C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hello world.c 언어 파일 만들고 이제 안녕하세요 C 언어를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C++ 문법을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보는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 어디 갔어요? 이거 실행 안 했나요? 자, 실행을 시켜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왼쪽은 C 언어. 오른쪽은 C++.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한다든가 C++를 공부한다 했을 때
책에서 나오는 예제대로 실행을 했는데 안 된다 하시면 현재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의 개발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시스템 포즈 명령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가 요만큼이 기본 코드고요. C++ 공부할 때는 요만큼이 기본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C 언어 또는 C++를 학습하는 학생 개발자다. 그러면 이제 C 언어하고 C++를 시작하는 2018년도에 시작하는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서 또는 이제 강좌를 보시면서 또는 뭐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내용의 그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무엇인가를 화면에 출력시켜 보는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해서 C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C 언어의 문법, 그리고 C++에 대한 문법을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C 언어 C++ 2018 시작하기 강좌. 그리고 C 언어하고 C++를 사용한 헬로 월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